유럽 수입차 브랜드들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유럽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안일한 서비스에 불편을 겪었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참기 힘든 소음 발생에서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고장까지 이상 증상도 다양합니다. 더욱이 수리비용 역시 수백만 원을 웃돌아 이중고를 견디다 못한 운전자들은 1인 시위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자료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 1%당 피해 구제 건수가 국산차에 비해 수입차가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시정 의지가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박은희 기자였습니다.